맞습니다. 자기 집 마당에서 40억 원을 캔 사람. 이거 석영 아니야, 석영? 집 마당에 수영장 만들려고 땅 파다가 석영 광맥을 발견했다고? 49억 원의 가치. 와. 한국이면 국가 환수 엔딩임. 뭔 유물도 아니고 석영까지 환수해가, 병신아. 아니야, 헬조선에선 그게 가능하다니까. 뭔 어거지, 우리나라는 지하자원과 땅의 소유권은 별개야. 처음부터 석영은 땅 주인의 것이 아니라고. 자, 억지가 아니라 진짜 법에 그렇게 나와있다. 광업법 제2조 국가의 권능. 국가는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참고로 내 땅에서 석유가 나와도 국가 거야. 내가 그 땅에서 100년 살았든 200년 살았든 나한테 떨어지는 거 1%도 없다. 이거 팩트체크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나라 살기 싫어지는데? 아, 말도 안 돼. 아, 진짜야? 갑자기 막 환멸 나는데? 우리나라, 뭐지? 왜 이게 불쾌감 있는 이슈로 이어지지? 신기한 이슈였는데, 이거 되게 불쾌하게 기분이 이렇게 흘러가네? 갑자기 족같네. 팩트는 뭔 줄 알아, 여러분들? 땅 팔 곳이 없어. 어? 땅 팔 곳이 없어. 집 앞에 나가면 다 아스팔트야. 땅을 어떻게 파? 내 땅부터 있어야 땅을 파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요. 운동하다 인생 조진 놈은 뭐지? 헐. 멋으로 받아, 이거 청라에도 있는 건데? 동네가 많이 낙후되지 않은 곳에 가면은 이런 것들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철봉이 부러지는 바람에 팔에 철심 박았네? 어깨에? 아, 좌측 대퇴골, 경부바닥에 골절, 고관절, 헐. 대퇴경부는 부러지면 붓는 것만 3개월이고 혈관도 얼마 없어서 뼈가 괴사할 수도 있다. 의사가 괴사하면 인공관절 박아야 된다네. 평생 오래 달리기 같은 거 못할지도 모른다. 와, 내가 이래서 운동을 안 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가지 씌우다가 바가지가 깨진 여수. 여수에서 또 바가지 씌웠어요? 공통 메뉴가 많아 가격을 4만원으로 동일시켰다. 꽃게탕 4만원, 새우 전복 버터, 호로롱 낙지 호로롱. 다시 먹으려면 안 먹을 것 같아요. 재료도 많지 않고 흔한 맛이었어요.
점포 25곳 중에 15곳이 매물로 나왔다. 아예 유지도 안 되고 여기 지금 상가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다 나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상권이 망했구나. 그치, 4만원은 좀 원메뉴 4만원은 좀 아니지. 미친 거 아닌가. 어? 남성년대 뭐야? 신남성년대? 배인규? 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뭐야? 결혼하지 않았나? 시동인가 그분이랑 결혼했잖아. 지난주 최근에 뭐 이혼했어? 아니 아내분이 뭐 바람 폈다고 본 거 같거든요. 백인이랑. 이혼남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최고로 잘해줄게요.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다가 아 이혼의 아픔이 좀 있었다. 갑자기 장애나고 욕받고 싸워. 아니 근데 시둥이 그분 되게 약간 개념녀 아니었어? 시위 같은 것도 하면서, 그러니까 페미 집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가지고 되게 그 저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페미 집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어 약간 그런 어떤 그들의 모순된 부분을 약간 좀 짚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좀 활약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겉과 속은 다른 거야. 보자. 좀 충격적인데?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다 갑자기 장애나고 욕받고 싸운 음성 녹음 틀고 와이프 백인이랑 바람 폈다고 한다. 폰세가 어쩌고 저쩌고 덮으려고 했는데 너무 열받아서 폭로 중이라고. 어? 백인이랑 바람 폈다고? 그러니까 진짜 실제 관계가 아니라 그냥 폰세기라고? 정서적으로 바람을 핀 것도 바람을 핀 건데 와이프랑 이혼했다고 밝힌 남성연대 대표가 인스타 라이브를 켜서 장인이랑 싸운 녹취록을 틀었다. 와이프가 백인남이랑 불륜 야스 관계인 게 폭로가 됐다고. 재산이랑 양육권 다 뺏겼다고? 진짜로? 한국 여성은 송시인은 과거 여성혐오로 보이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N번방 가해자에 대한 동일한 망언을 퍼부었다. 2020년 5월경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국 여성은 서양 남성들에게 공짜로 준다. 돈이라도 버는 창녀들이 더 낫다. 한국 여성은 서양 남자들의 변기다. 라며 여성혐오를 일삼았다. 야. 그래요.
베트남 젊은 사모님. 퐁퐁나무 절대 클릭 금지. 보석 같은 나의 베트남 아내. 남편은 보석 사업하는데 아내가 전권 미적 감각이 뛰어나서 사업 보조하면서 많은 도움이 또 되고 있다고. 공교롭게도 이거 근데 내가 의도한 거 절대 아니야. 아니 진짜로 댓글이 400개가 넘어갔길래 앞자리 수만 보고 내가 고른 거야. 이거 진짜로 이거 약간 내가 의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 전혀 진짜 아 나 편견 없음. 목소리가 미쳤다. 아 방송 말고 유튜브 말고 가수나 배우를 했어야 됐어. 진짜 후회된다. 괜찮아 다음 생이 있잖아 나에게는. 배민중독. 배민중독 쏟아지는 식욕 쏟아지는 식욕 멈출 수는 없을까? 노래 좋다. 최소 멜론 3위. 커버에서 배민중독으로 올리면 야무지게 나. 그래. 우리 동네 당근 레전드 뜸. 컴퓨터 본체네? RTX 본체 보소. 팬이 몇 개요 이거? 고사양 하이엔드 게이밍 컴퓨터 RTX 3080 Ti 수랭식 i9 파입니다. 자차로 가져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괜찮네. 35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글카가 조금 감 21년도에 샀으면 감가 많이 맞아야 되는 건데. 350. 근데 그 350이라는 돈은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잘 모르고 시세를 잘 모르고 올린 거고 자기가 직접 조립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애착 비용이야. 180만원, 200만원. 200만원 정도 하겠다. 플러스 알파 애착 비용. 의외로 90년대생들은 버려진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있다. 그 약간 그런 얘기가 있지. 이대남이니 뭐니 하면서 지금 90년대생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저주받았다? 불쌍하다? 안타깝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받는 것 같긴 해. 왜냐면은 지금 연금
국민연금이 이미 지금 그 바닥을 이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출산율도 완전 내리막을 넘어서서 그냥 이례적인 그냥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지구촌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약간 좀 뭔가 연구 대상 같은 느낌이고 나라가 좆되려면은 그런 그 좆되는 나라의 그 표본 같은 느낌으로 자리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우리끼리는 그냥 아유 뭐 저출산 저출산 아우 지겨워 하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 시각 자체가 하나의 그 좆되는 표본의 나라야. 정말로. 한국인은 그러니까 밈으로 한국인들은 얼마 안 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뭔가 멸종을 택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밈화 돼 가지고 쓰이고 있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저출산에 대한 게 크지. 거기다 90년대생들이 이제 짊어져야 될 지금 국민연금 바닥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하면은 이 90년대생 얼마 되지도 않은 얘네들이 국민연금 자기네들 타지도 못할 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갖다 바쳐야 되잖아.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성인 10명 중 6명이 노키즈를 택했다. 10명 중 6명이 자녀 계획이 없다. 출산율 0.4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청년 10명 기준으로 성비를 5대5로 생각하고 여성 출산율만 본다면 출산율은 0.2다. 0에 가깝다. 90년대생들은 미친 듯한 경쟁난과 취업난, 성별 갈라치기,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애를 안 낳는 걸 선택한 것이다. 맞아. 그러니까 그냥 90년대생으로 살아가면은 뭐 그 정도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불쌍한가? 왜 우리를 불쌍하게 보지? 근데 진짜 불쌍한 거 맞아. 많이 불쌍해. 진짜로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 불쌍해질 거야. 더 힘들어질 거고. 왜냐면 여러분들 제일 불쌍한 게 여러분들의 이제 후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어. 오히려 뭔가 리셋되겠지? 윗세대들 이제 다 죽고 진짜. 그러면 이제 90년대생들이 이제 진짜 노년층이 됐을 때 윗세대에 가장 많을 때 노년 고령화의 그냥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90년대생들이 그들을 부양하고 진짜 다 뜯겨가면서 엄청 살기 팍팍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늙음하게 나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고생한 세대일 수도 있어. 90년대생들이. 여초에서 유익거리가 돼버린 강영욱 사건. 엄마가 강영욱 영상 보고 나한테 소추가 뭐냐고 물어봄. 그냥 모르는 척함. 크크크크크. 피해자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녀들한테는 그저 유익거리. 덕후도 약간 여신은 절레절레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절레절레하는 그런 커뮤는 사실 일베인데 일베랑 여시랑 거의 동급이네. 여자판 일베가 여시라고 봐야 되네. 근데 그마저도 일베는 그러니까 웃긴 게
그마저도 일베는 요즘 하는 사람이 없어. 어, 일베가 이제 약간 그냥 과거에 한때 잠깐 인기 있었던 어떤 커뮤니티, 몇 년 잠깐 반짝했었던 하나의 시대적인 현상 같은 거였지. 이제는 누가 안 하지? 어, DC를 하거나 팬콜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나? 근데 희한하게 여신은 사람이 엄청 많아. 어, 근데 덕후도 어떻게 보면 여초 커뮤니인데 여기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절레절레하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덕후가 좋아 보이는 건 없어. 왜냐면 난 이미 안산 선수 논란 때 덕후에서 대가리 깨져도 안산 지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어, 여기도 여신아 크게 다름없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굳이 뭐 그런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약간 팬코처럼 가면 쓰고 막 그렇게 행동하잖아. 팬코도 어떻게 보면은 어, 포인트 졸라 빨려고 막 어, 걔 헛소리 막 짓거리고 살인 스텝 존나 밟아가지고 사람 개같이 죽여놓고 어, 나중에 자기네들은 다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실명제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어, 병신짓 많이 하잖아 팬코도. 약간 그런 것처럼 느껴지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여신은 일베고 팬코는 덕후네. 맞지? 어? 약간 뭔가 괴를 달리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싸잡아다가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건 잘, 뭐 좀 문제가 있겠지만 외부적인 시선에는 여전히 팬코를 좋지 않게 보는 것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 뭐야 이게? 넘어가. 이현 나락 피식대학 또 논란 터졌다? 뭐 장원영 그 fuck 논란 이거는 알고 있었는데 썸네일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나왔던 거지. 이게 원래 썸네일이 그 피식대학 멤버들도 이렇게 썸네일이 등장하는데 장원영이 워낙에나 또 이제 그 아이콘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가장 핫할 그 시절에 좀 그런 이런 그 모시기 힘든, 워낙 좀 미래적으로 이제 여자 아이돌 중에서도 원탑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주가가 엄청 올라가는 그 시점에 출연했기 때문에 썸네일에 세 명, 그게 얼굴을 세 개를 이렇게 박아놓은 거는 뭐 나름 센스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그 P를 이제 교묘하게 fuck을 연상시킨다. fuck이 이제 성교거든, 성교. 그냥 다른 썸네일이랑 비교해봐도 이거를 그렇게 볼 사람들도 있고 안 볼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솔직히 의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 어디 놀 자리가 없어 피식 자체를.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놓기에는 그동안 이제 올려놨던 어느 정도 폰트 크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관성을 지키면서 여기서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배치하는 생각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이거를 안 좋은 그 시기에 더 뭔가 가지를 붙여서 더 이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해.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근데 이건 외국인들이 먼저 찾아냈다. 외국인들이 보기 이상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의도하지 않아서 안았었다. 근데 이게 민감도가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 우리나라에서 보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지. 내가 봤을 때는 퍽이 연상이 돼 안 됐으니까. 하지만 진짜 영어를 주 언어로 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영어가 이제 그 랭귀지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이거 퍽인데? 라고 예상을 생각을 했다면은 뭐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얘기하고 썸네일을 고쳤겠지. 어떻게 된지 볼까? 줄였네. 줄여서 다시 썸네일 다시 바꿨네. 근데 이거를 보고 판단할 때 참 그런 것 같아. 어떤 사람, 야, 딱 봐도 모르냐? 외국인들 주 언어로 쓰는 애들이 fuck이라고 연상하고 이게 걔네들로부터 해가지고 논란이 나왔는데 이걸 안 노렸다고? 코트야, 너 빙신이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난 되려 이제 오랫동안 이 피식대학을 본 사람으로서 그렇게까지 음흉하고 음침한 의도가 있는 애들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 이 피식대학 일마들이 왜 네가 피식대학 구독자고 피식대학 재밌게 보는 사람으로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거야? 그건 아니지.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이거랑은 좀 별개로 봐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근데 이거는 편집자 문제 아님? 아니야. 편집자 문제가 아니라 피식대학 문제야. 이게 문제라면은. 왜냐면 최종 결정권자는 피식대학이야. 이제는 무지가 무지가 쉴드가 되진 않아. 예전에 무지했다라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무지는 면제부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는 사실 피식대학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사과를 하고 충분히 이제 뜻을 밝혀야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 이건 의도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 김호중이 악플이라고 고소한 댓글? 그 와중에 또 고소는 또 잘했어요. 추악한 인간 떠받드는 더 추악한 인간들 때문에 악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놈의 교활함에 몸서리가 쳐지네요. 추악한 인간은 김호중을 뜻하고요. 더 추악한 인간들은 김호중 팬덤을 뜻하는 겁니다. 팬덤 욕하는 건 싫었던 걸까요? 팬덤이 욕먹게 한 거는 니놈 아닌가요? 뭘 잘했다고 고소하는 거지? 나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졸라 심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걸 고소했다고. 모르겠다. 김호중의 정신 상태가 이해가 안 간다. 시바견 보면 맨날 보는 모습. 너무 귀엽다. 난 시바견 진짜 웬만한 애정 가지고는 키우기 힘든 견종이라고 하더라고. 얘네 이중모인데 거의 뭐 삼중모처럼 빠진대. 거의 뭐 웰시 코기급으로 털 빠진다고 하더라고.
그 엄청 그리고 엄살도 많대 시바견들이. 어. 고집도 세고. 너무 귀엽다. 갑자기 강아지 생각하니까 강아지 보니까 강아지 생각하면서 강영욱이 떠오르고 강영욱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JTBC인데 사과했냐? 오늘은 사과하나요? 오늘은 사과했어? 오늘 또 분단위로 욕을 처먹고 있는데 끝까지 와 진짜 징하다 징해. 어제는 어 분당 한 2-3회로 욕을 먹었거든. 엊그저께는 뭐 거의 그냥 분당 5회 정도 욕을 먹었고. 근데 이게 욕하러 온 사람들이 욕하고 나가잖아. 그러면 그 욕에 대한 총량을 다 채우고 하고 있어 지금. 내일쯤 되면은 지금 보니까 1시간 전으로 가려면 지금 화난 사람들 요 정도야. 지금 1시간에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1시간에 한 열 몇 개야. 근데 어제는 1시간 치로 보려면은 마우스 스크롤을 꽤나 내렸어야 됐거든. 내일은 1시간 이쯤 이 시간쯤에 확인해 보면은 1시간에 욕먹는 그 빈도가 더 적어질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욕먹는 총량을 다 채우고 나서 모르쇠로 일관하려나? 하도 괘씸해갖고 양원보 저 아저씨 털려고 누가 또 뒷조사를 해봤나봐. 어. 글 삭제됐네. 글이 왜 이렇게 또 금방금방 또 삭제되냐. JTBC 사건 반장이 강영욱을 지독하게 물어뜯는 이유는 무엇일까? 양원보 기자. 세계일보 통일교 언론사에서 기자 경력으로 이제 기자 생활 시작을 했고, 양원보의 부친은 양준수다. 모친 이보희는 통일교 고위급 인사이다. 강영욱의 아내는 20살 성인이 되자 통일교에서 탈퇴했다. 부모 때문에 신자였기 때문이다.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다. 아직도 통일교 탈퇴 때문에 그쪽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강영욱 씨 사건을 한 번 더 못 듣겠다. 이번에 디스패치가 강영욱 의혹 증거 다 보여져서 16가지 중에 15가지 다 해명된 건데 다 해명되니까 약 먹는 폭로자 말 들려서 강영욱이 욕했냐 안 했냐로 물고 늘어지면서 엄플하더라. 지금 일단은 사건 반장이 근데 언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되게 방송 횟수가 잦던데? 주말 빼고 매일 한다고? 그 이후로 방송 진행했음?
아, 월화수목금 토요일 안 하고 일요일 안 했으니까. 어, 월요일 날 하겠네. 월요일 날 일단은 양원보 기자가 사과를 하지 않을까? 코트가 말한 원글 이거 아니냐? 볼게. 글이 삭제돼 있더라고. 링크 제대로 준 거 맞음? 페이지 연결할 수 없다는디? 어, 나온다.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강영, 어, 아닌데? 어, 맞다, 맞다, 맞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걸 맞아.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강영욱 논란. 그 논란의 정점엔 당연히 이분이 빠져서 안 될 것이다. 다행히도 강영욱 씨는 적절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했다. 다행히 논란은 일단락 됐는 듯해 보였다. 하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다. 바로 이분은 왜 이렇게 강영욱 부부를 물어 뜯었을까? 이번 강영욱의 해명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강영욱의 아내는 통일교 2세였다. 20살에 탈퇴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 때문에 통일교 종교인이 되었었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장인은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었다. 탈퇴한 지 20년 지나고도 나는 고통받고 있다. 아내, 자신과 같은 통일교 2세들 돕고픈 마음이 있다. 아, 와이프분 이름이 수잔인데 스스로 통일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내는 통일교 2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양원보를 검색을 해봤더니 배명고 나오고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나오고 2005년에 세계일보에 입사했다. 세계일보. 세계일보는 어디일까? 이보이 씨 별세, 양준수 씨 부인상, 원보 JTBC 정치 2부 기자, 모친상. 모친상을 당했었다. 양원보는 부친 이름이 양준수다. 모친 이름은 이보희다. 부친 양준수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다 험한 것을 마주하게 됐다. 신자들 몰래 성지 팔아 순교까지 가고. 양원보의 부친인가 봐요. 세계선교본부는 신자들의 염원입니다. 지금의 잘못을 후대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양준수 회장 등 대책위원 관계자들은 세계선교본부 사수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것이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뜻이 이루어진 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세계일보가 통일교 거야? 이번에는 양원보의 부친과 모친인 양준수 이보이 그리고 통일교를 함께 검색해 보았다. 여자의 오목은 남자를 영원히 사랑으로 생명, 혈통, 양심을 점령하는 거예요. 남자의 생명, 남자의 혈통, 남자의 사랑, 남자의 양심을 점령하는 것이다. 이보이는 양준수가 선생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안 그래? 시집 갔는데 아버지보다 자기 신랑이 줘야 될 것 아니야. 안 그래?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었다. 수자는 스스로 통일교에 빠져나왔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고용해준 강영욱을 욕하고 한남 소추 드립친 직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JTBC에서 누구보다 강영욱을 까내리는데 앞장섰던 이 양원보라는 사람은 통일교 원로 목회자 회장이다. 강영욱의 와이프가 통일교 탈퇴하고 잘 사는 게 배아팠나?
와, 이런 연관성이 있었다고? 이제 퍼지고 있네. 요게 어제 나왔던 이 소식이니까 점점 퍼지고 있고 댓글도 계속 삭제하고 있어요. JTBC에서. 이거 지금 퍼져가지고 계속 통일교회 언급 나오네. 큰일 났다 양원보. 사건 반장이 또 실시간으로 생방송도 하나 봐요. 유튜브로 하나요? 그지? 가로세로 마냥 거기 막 댓글도 막 읽어주고 이러더만. 저희도 중립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강영욱 씨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나 제발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에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충격적인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반응도 입장 표명도 없다 보니까 저희도 뭐 부득이하게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나 제발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에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강영욱 씨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장 표명을 좀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주장이니까요. 잘 믿기지도 않고.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리고 또 그 반려견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희가 월요일 이 처음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 프로그램 KBS ETV에서 걔는 훌륭하다 결방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서 공동 MC를 보고 있는 게 그 개그맨 이경규 씨잖아요. 근데 뭐 강영욱 씨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장 표명을 하실 걸. 저희도 정말 좀 중립적으로 저희도 전하고 싶어요. 아니 저희가 계속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연락을 했는데 받질 않아요. 피드백도 없어요. 그런데 제보는 봅니다. 그러면 아니 반론을 못 받았으니까 이건 방송하면 안 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저희 이 반론 입장 표명을 제일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는 저희입니다. 예? 자, 백 변호사님. 네. 존나 오만해요. 존나 오만하죠. 이거 내일 사건 반장 생방송 때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해. 나 이거 볼래. 나도 보고. 나 이거 생방송으로 챙겨보진 않는데 나 봐야겠다. 뭐라고 하는지. 오늘이죠 오늘. 예, 12시 지났으니까. 채팅창에 통일교 도배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로? 일단은 사과하고 갈 것 같아. 안 하고 유야무야 넘어간다? 그러기에는 좀 너무 사안이 큰 것 같아서. 그거는 또 그거대로 논란될걸? 댓글창 막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딜레이 걸거나 그러면? 전이랑 조금이라도 방송 세팅이 달라졌다.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 요게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 뭐라 해야 되지? 제 생각에는
여론의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거센 비판도 그냥 가만히 대처하면은 조용해지고 사그라지면서 넘어가지는 게 있어. 왜 우리가 뭐 팔뚝살 같은 거 꼬집어도 에? 조금 이제 시간 지나고 나면은 멍이 남고 그냥 그러고 이제 그냥 넘어가지는데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겨드랑이랑 딱 요 부분 부유방을 꼬집는 거랑 볼따구를 꼬집는 거랑은 달라요. 볼따구를 꼬집으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 아 하고 딱 놓으면은 금방 좋아지죠. 참으면 돼. 근데 부유방을 꼬집으면 어떻게 돼요? 부유방을 꼬집으면 그 고통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예? 지금 JTBC 사건 반장의 부유방을 꼬집은 거예요. 대중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유가 개 같아서 죄송한데요. 예. 그 정도라고 봐야 돼. 뭘 들은 거지? 예, 이게 가만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요게 총량이라는 게 있어. 진짜. 저항의 총량. 근데 이게 그 어떤 맥시멈을 돌파하면은 반응해야죠. 안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예.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이제 커뮤니티 일파만파 퍼지고 여기저기서 물고 그러면은 복잡해지겠죠. 예. 불보듯 뻔한 일이고. 34살 연상 남자친구 연애 후기? 뭐야? 3대 주력 산업 모두 내리막 비상 걸린 네이버. 3대 주력 산업 뭔데? 일단은 네이버 쇼핑. 라인 야후 이후로 위기가 왔다. 검색 스포츠마저 흔들. 별거 없나 보다. 별거 없나 봐. 여자가 말해주는 여자 신음소리? 뭐 이런 또 야식구리한 글이 올라왔대요. 누나들 그 신음 그거 진짜 나오는 거 아니면 가짜? 그거 그냥 울 때 소리 내서 우는 거야. 숨죽여서 우는 게 가능하긴 한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소리 내는 거지. 울 때 소리를 안 내고 울 수가 있어? 아, 근데 맛있게 우는 거네, 그러면. 이건 맛있게 우는 거네, 맛있게 우는 거. 우리가 울 때도 보다는 이게 진짜 맛있게 우는 거니까. 하긴
근데 나는 좀 진실된 울음을 많이 봤던 것 같아. 어. 내 경우에는 진실된 울음을 많이 봤어, 나는. 진짜로, 나는. 어. 어떻게 울었냐면. 넘어갈게요.